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리딩 교재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스펙트럼 사이언스인데요. 과학에 대한 논픽션을 리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선 스펙트럼 사이언스는 스펙트럼 리딩과는 달리 그레이드 3부터 책이 있어요. 스펙트럼 리딩 교재는 그레이드 1부터 있고, 이 교재는 영어 독해, 즉 리딩 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책에 대한 리뷰는 다른 영상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카드 링크 걸어 놓을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바로 스펙트럼 사이언스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건 그레이드 3과 4예요. 그레이드 3은 미국의 만 8세에서 9세라고 보시면 되시고, 과학 수준이 낮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매력 있는 교재라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책의 내용 구성, 좋은 점과 아쉬운 점, 공부 방법과 책 안의 내용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교재를 활용하며 함께하고 있는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7살 때 파닉스를 했고, 8세부터 영어 원서 읽기를 좀 슬슬 시작하다가 3학년, 즉 올해부터 학업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예요.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Science as Inquiry, Physical Science, Life Science, Earth and Space Science,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in Personal and Social Perspectives, History and Nature of Science. 각 챕터마다 7개의 레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즉, 77에 49, 49개의 지문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의 포맷은 3학년과 4학년 둘다 동일하고요. 내용만 좀 달라져요. 영상 맨 마지막에 그레이드 3과 4의 책 안에 보여드린 영상 보실 수 있어요. 이 책의 좋은 점은 우선 목차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이라는 분야를 폭넓게 소개를 해서 다양하게 노출을 할수 있어서 좋아요. 두 번째는 각 레슨마다 왼쪽에 단어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 있어서 과학을 배울 때 키워드가 뭐고 각 레슨마다 키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해당 컨텐츠와 관련된 추가 이야기도 담겨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각 지문의 양이 적당해서 하루 또는 2일 분량으로 하기 좋고요. 네 번째는 질의응답이 영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진짜 과학적인 생각을 하게끔 하는 질문이 많아요. 예를 들어, 넌왜 그렇게 생각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너라면 어떤 실험을 시도할 것 같아? 그런 질문들이요. 그리고 multiple questions와 subjective questions, 그러니까 객관식과 주관식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좋아요. 다섯 번째는 책 내용이 너무 훌륭해서 다른 책을 보다가 non-fiction reference 차원으로 책이 필요할 때이 책을 함께 볼 때가 많아요. 문제집이지만 마치 교과서 같이 사용을 할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아이가 영어를 과학과 접목시켜 학습하기가 너무 좋은 교재예요. 다 외워라 이런 목적 아니고요. 과학이라는 학문을 영어라는 언어 수단을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각 챕터마다 마무리한 단원 평가 같은 개념의 리뷰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랩업할 수 있게 해줘서 좋아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답안지를 따로 구매 안 해도 돼요. 뒤에 있어요. 간혹 문제집에 답안지를 또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교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스펙트럼은 그렇지 않아요. 안 좋은 점은 스펙트럼의 모든 교재가 그렇겠지만 지문에 대한 음원이 없어요. 그리고 답안지 중 answers will vary, 즉 답은 여러 개일 수 있다. 이런 답이 있어서 좀 답답할 때가 있고요. 하지만 possible answers라고 줄 때도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지만 그보다 더 긍정적으로 좋은 면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처음 이 교재를 시작했을 땐 첫날은 지문만 먼저 읽었고, 두 번째 날엔 지문을 한번더 읽고 문제 풀이를 했어요. 보통 제가 같이 있어줄 수가 없는 날이 더 많아서 자기 주도학습을 했었어야 해가지고 제가 미리 지문을 녹음을 해서 MP3로 저장을 하고, 아이는 이제 스스로 지문을 읽고 따라 읽기를 했어요. 제가 미리 녹음한 음원을 들으면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한 거죠. 음원을 녹음했을 때두 개의 다른 파일로 녹음을 했어요. 하나는 단어, 그 다음에 본문. 이렇게 두 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단어를 더 자주 들으라고 했고요. 단어를 예를 들어 세번 듣고, 본문을 두번 듣고, 그리고 읽기.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본문을 다시 읽고 문제를 풀어봤어요. 몇번 하다 보면 문제 유형이 대략적으로 파악이 돼서 객관식 문제는 얼추 푸는데 주관식 문제는 꽤 어려워할 때가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대화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스케줄링은 이렇게 했어요. 레슨 한 개를 하는데 대략 이틀이 걸린다고 치고, 각 챕터에 7개가 있으니까 대략 7개를 다 하는데 2주 정도가 걸린다고 치고, 리뷰까지 해서 대략 보름 정도 일정을 잡았었어요. 이 교재를 활용하면서 지문만 읽고 문제 풀이한 것은 아니고요. 집에 소장하고 있는 책이나 과학 원서를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아이와 함께 연계 독서를 시켰어요.
좀 아쉬움이 있는 게좀 저희 집에 책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더 레퍼런스 차원으로 연계해서 읽고 싶은 도서가 많은데 없어서 좀그 점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사이언스 3, 레슨 2.5 보면서 어떤 식으로 아이와 공부를 하고 연계 독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2.5, 레슨 2.5에서 제목은 Molecules on the Move예요. 그러니까 Molecules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왼쪽에 단어장 같이 단어, 주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temperature, 온도고요. 두 번째는 pressure, 압력이죠. 그래서 the three states of matter가 solid, liquid, gas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compound라는 뜻도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대요. 이제 bold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요. Why does boiling water turn into steam? 그러니까 왜 boiling water가 끓는 물이 수증기가 되냐? water vapor가 되냐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temperature와 관련된 책도 볼수 있고, 뭐 three states of matter랑 관련된 책이 있으면 볼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통해서 pressure를 자세하게 봤어요. 그럼 저희 집에 가지고 있는 책의 pressure가 저희 집에 두 권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How the Weather Works인데, 이거는 팝업북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pressure라는 여기서 air pressure 해가지고 high pressure, low pressure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air pressure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gases in the air are made up of tiny molecules. 그래서 이제 molecules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high pressure면 cool air는 아래로 내려가고 warm air는 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초등학교 3학년이면 한국어로는 대략적인 컨셉은 갖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를 기존에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영어로도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pressure에 대한 내용과 Molecules에 대한 내용 나오고 또 여기도 또 있어요. 여기 under pressure 해가지고 high pressure, low pressure 해서 why does the wind blow? 그래서 이제 weather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번 노출이 되고 책의 연계 독서가 가능하고요. 또 저희 집에 다른 pressure에 대한 책을 찾아봤더니 제가 다 책을 외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grocery를 보면 pressure를 먼저 찾아요, 저는. 그래서 pressure, pressure. 그래서 pressure가 나왔다. 이렇게 pressure에 대한 definition을 보고 pressure라고 말이 언급된 인덱스를 봐요. P 쪽으로 가서 인덱스를 보시면 페이지가 49, 63, 72, 117이 있네요. 제가 검토를 미리 좀 해놓고 다 보면 좋겠지만 또 아이가 질려할 수 있으니까 한 한두 개 정도 골라서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번 이 책을 보면서 72쪽에 있는 pressure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air pressure 그리고 lack of atmospheric pressure 이런 식으로 뭔가 나와요. pressure 또 pressure 그리고 여기서도 뭐 magnetic field 나오고 oxygen and pressur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단어들이 repeat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언스 교재를 통해서 봤던 단어들이 또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또다시 언급이 되면서 또한번 익히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그림과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가 이제 단어뿐만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 내용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수 있고, 지금 한번 봐선 기억을 못 하겠지만, 이 책을 여러 번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그림과 책들을 통해서 용어나 컨셉을 자주 듣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뭐 억지로 외워서가 아니고 어딘가 배경 지식으로 남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노출을 해서, 영어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방법을 알려줘요. 오늘은 저희 아이와 공부하고 있는 스펙트럼 사이언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것밖에도 다른 교재들 소개는 차후에 드릴 예정인데, 제 생각에는 사이언스 교재를 활용을 하시면서 모국어 노출을 하듯 영어로도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노출하는 개념으로 엄마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사이언스 퀘이즈 3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안에 아이가 좀 끄적인 게 많아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리뷰가 나오고요. 안한 부분을 좀 먼저 끝내면. 저 책장이 잘안 넘어가져서 뒤에서 앞으로 갈게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